아기들은 태어나서 머리부터 허리, 다리 이런 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허리 근육이 발달하기 이전에 보행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허리 근육이 약화가 되게 되겠죠. 특정 기계, 보행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것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보 엄마들이 알아야 할 보행기 사용 설명서. 보행기 사용 첫 번째, 허리. 이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그 기고 앉고 또 자기 허리를 갖다 세울 수 있는 것은 한 10개월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전후 된 아이들부터는 보행기 사용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호자가 지켜볼 수 있는 공간 하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보행기 안 친다, 이건 위험합니다. 그때는 안 친다 하더라도 밖에 락을 고정장치를 걸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해놔야 되겠죠. 세 번째, 주변에 암만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동하는 순간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 장소 내에서만 보행기 쓰는 겁니다. 우리 아이 걸음마, 엄마와 함께하면 쉬워져요. 엄마가 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다리 근육을 자극해주세요. 아이가 따라할 수 있게 엄마의 걷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의 육아 과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나이로 본다면 20대 초반까지 아이들은 성장 발달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빠르다, 걸음을 빨리 아이가 뗐다, 기저귀를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뗐다. 물론 기특하겠지만 이게 다른 기능,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더 똑똑하다든지 어떤 우수성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빠르면 그냥 아이가 이쁘면 되는 것이고, 느리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